자, 여러분하고의 토론 시간입니다. 전반부에 저와 유석 씨가 나눴던 대화, 저의 단체에 대해서 뭐 여기 없이 힌트나 질문 주시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정정할 게 있는데 한니발의 카르타고는 그리스가 아니라 로마하고 전쟁을 한 그렇죠. 장군이고 나발이죠. 그리고 그리스는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했죠. 네. 제가 근데 그 서로 미스매치를 시켜서 그리스와 카르타고 대비 시켜서 그 부분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세요. 네. 박보경 선생님 있죠. 네, 그 뭐 교수님이 그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이라는 저서에서 그 뭐 세우신 여러 가지 가설에 대해서 저는 뭐 거기 전적으로 그 저 동의하는 바인데, 다만 한 가지 그 샤머니즘이 고려 시대까지 우리 이제 강력하게 살아남았다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선에서도 저는 이제 강력하게 살아 있었고, 그 정부의 공식 기구가 조선 중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재도 강력하게 우리 사회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뭐 정치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점집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가장 많다고 그러는데,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저 뭐 불교 신자도 많고 뭐 기독교 신자 아니 저 기독교 신자 또 뭐 그 유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의 종교인은 뭐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기복신앙, 천국에 간다 내지는 뭐 극락에 간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성당에 다니면서 점치고 뭐 그 뭐 무슨 천주교 신자라고 하면서 뭐 그 정치인들이 뭐 선거 때는 정치로 다니고 뭐 그래, 결국은 그게 샤머니즘이지 뭡니까. 그래서 뭐 그 세계 그 모든 문명의 그 원료로서 샤머니즘이 뭐 있는데, 특히 다른 나라 서양에서도 상당히 뭐 사실은 암암리에 점이 많이 뭐 흥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아주 공공연하게 널리 그 유파를 가리지 않고 그 이렇게 성행하는 데도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현재 이 순간까지도 아주 샤머니즘 정신이 아주 강력하게 살아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선생님의 그 질문 속에도 샤머니즘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은 미신이고 종교를 그 종교의 탈을 쓴 미신이 우리나라에 횡행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 주된 그 진원지는 샤머니즘이다. 저는 이렇게 읽히는데요. 그래서 점을 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정신 차려야지 정치인들이 정치를 다니고 무당한테 어드바이스를 받았어요? 되겠어? 이렇게 지금 드리는데요. 근데 성천 아카데미에서도 주역을 강의하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송태원 교수님 그 분야에 우리나라에 1인자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될지. 즉, 샤머니즘이 얼마나 살아남았느냐, 얼마나 강하냐도 중요하지만 샤머니즘에 대한 태도, 대접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샤머니즘의 지위는 여타의 종교에 비해서 평평한 게 사실이죠. 선생님께서 그 읽어주신 천주교나 기독교나 불교와 동급이라고 볼 수 없죠. 그냥 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혹은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찾는 거. 이게 샤머니즘 혹은 무속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아닙니까? 저는 선생님만이 그러한 평가를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 미디어, 매스 미디어에서도 샤먼이 다녀갔다 하면 그게 엄청난 이슈가 되는데 바람직한 이슈가 아니라 그 샤먼의 어드바이스를 받은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여당이나 다른 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을 쳤다 이런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스캔들적인 차원에서의 샤머니즘의 공과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측면에서 샤머니즘이 어땠는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만연되었던 그 힘은 저력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약간의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철저한 유교 이데올로기로 그 우리나라를 포맷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샤머니즘은 더 골때를 붙게 되죠. 그 당시에도 샤머니즘이 무성했다 라는 말씀은 제 생각에는 어떤 기층 민중의 신앙으로서 면면이 내려왔겠죠. 아무리 유교 이데올로기로 그 조선을 다 포맷을 한다 해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공적으로는 유교의 그 조선에서는 샤머니즘은 뭐 없는 겁니다. 철저히 사라졌고 그래서 그 지금도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이 대접받지 못하고 이렇게 미신으로서 전락한 것이죠.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고려사에서 무녀 300명을 수집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빌었다는 고려사의 기사가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인종 11년인 1133년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그 이후에도 뭐 비슷한 규모의 그 무녀들 혹은 무당들, 박수무당 포함해서 수집한 기사가 고려사에 여러 번 나옵니다. 조선에서는 다 금했죠. 공적으로 금했어요. 네, 또 다른 질문이 한번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윤신승입니다. 강의 잘 듣고요. 저는 선생님께서 그 시와 음악과 그림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돼지와 새끼의 투쟁이라든가 금관학교 파학계 투쟁, 근데 이제 투쟁이란 말씀을 교수님이 해주셔서 그런지 좀 그냥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들리긴 하지만 보통 우리는 조화라고 하지 않을까? 달리만 하면 뭐 위에서 세관법과 출세관법에서 어떤 그 대비되는 것에 어떤 교차점, 뭐 기독교에서 뭐 어떤 십자가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서로 의지하는 관계, 상식상인인데 투쟁이라고 왜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서양의 최초의 철학자 중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신비스러운 철학자가 있죠.
뭐 그가 남긴 저술이 많지는 않습니다. 단편들만 좀 남아 있는데 그 그가 남긴 단편들의 새겨 있는 문장 하나 하나가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난 철학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죠. 투쟁이 만물의 아버지이다. 투쟁이 만물의 아버지. 그 다음에 그가 말한 투쟁이라는 표현이 그리스어인데요. 폴레모스. 지금도 현대 영어에서 사용됩니다. 폴레믹은 논쟁적인. 그 논쟁이라는 말도 논쟁, 싸울 쟁자 아닙니까? 그 당시 수천 년 전에 헤라클레이토스가 사용한 그 표현을 지금도 현대 영어에서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서양의 경우에는 계승성이 우리의 비교해 볼 때 잘 그 간직되어 온 거죠. 그 철학과에서는 근대 그 철학자들의 원소를 지금도 그대로 학생들하고 반복합니다. 즉 록, 버클리, 휴먼 근대의 영어로 쓰였는데 지금 수업 시간에 강독을 하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가 같은 수업 시간에 정인보나 최남선의 그 역사 서술을 학생들하고 같이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한 페이지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즉 그분들과 우리 사이에 불과 100년이 채 안 되는 건데 엄청난 단절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단절은 그분들과 우리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더 먼 과거의 선조들 혹은 그분들과 더 먼 과거의 선조들 사이에도 그런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역사가 제대로 계승되어 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최남선과 정인보 선생의 작품들은 번역 없이는 우리 세대는 읽을 수 없는 논사벽이에요. 그냥 그걸 읽는다는 것은 마치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원소로 읽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것도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원래 질문으로 와서 왜 투쟁이 강조되어야 하느냐. 세계와 대지 사이의 조화. 그 다음에 금관악기와 타악기 사이에 조화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이제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헤라클레이토스가 실마리를 주었듯이 서양 사람들은 그 본래적으로 모험정신이 강한 투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서양 철학사의 그 새벽에 해당하는 헤라클레이토스부터 만물의 아버지로서 조화나 사랑이 아니라 투쟁을 새겨넣었던 게 아닐까 싶고요. 그건 서양 문명사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이고 오늘 우리가 감상했던 네루다나 고흐, 브루크나 서양 문명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저는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의 키로 그들의 작품들을 해석을 해본 겁니다. 물론 작품과 거기에 대한 해석은 별개의 문제이고 또 해석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기 때문에 다른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근데 여하튼 저의 그 체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 브루크너의 교향곡 5번을 감상했을 때 처음에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다 쏟아져 내리고 그 다음에 대지의 편백나무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늘로 윤기하는 것 같은 그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게 투쟁이 아니고 달리는 거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스펙터클이 그 음악 속에서 전개되다 보니 그 여러분이 그 댁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소장하고 계시는 그 양질의 컴포넌트 음향기기로 구동을 해보시거나 혹은 뭐 롯데 콘서트홀이나 예술의 전당에서 브루크너의 교향곡이 연주될 때 직접 가서 현장에서 들어보시면 저 이승용 선생님이 한 말이 허언이 아니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순천 아카데미에 등교할 때 브루크너의 교향곡 5번으로
이 라이프 오피스텔 빌딩이 다 무너졌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실행이 오기진 않았는데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분명히 서양 문명이고 그 거기에 속한 예술가나 사유가들도 그런 그 강력한 힘을 무기로 해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계속 질문해 주시죠. 그 광개토 대왕의 그 유적비가 현재 지금 그 중국 역사의 일부로서 그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다는 걸 저도 좀 기억이 납니다만은 우리나라 분명히 우리나라 역사고 고구려 역사가 말이죠. 그런데 정부나 학교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투쟁을 좀 하는 것을 잘 별로 듣지를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요? 힘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게 우리의 민낯이죠. 이렇다 할 반응이 없습니다. 광개토가 그 사건만 하더라도. 그리고 그거는 여러 가지 사건의 하나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사대주의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그 멘탈리티에는 조선 500년의 심성이 아직도 남아있는다는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니고 다니는 화폐에도 다 조선조의 인물들로 있고 저는 그 선생님의 그런 그 죽기 소리를 들으면 저도 난감한 책임이 크죠. 그 선조들을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즉 조선이 지니고 있던 문제를 지금도 그대로 청속받아서 그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겠죠. 예,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 조금 전에 앞에 선생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부분 중 한데요. 그 샤머니즘에 대한 저도 뭐 종교의 탈을 쓴 미신 이상으로 생각을 별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건 좀 굉장히 좀 잘못된 이해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도 그러면 샤머니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 점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궁금하고요. 앞서 강의에서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까지 지금 배경 화면으로 있는 저 그림을 샤머니즘적으로 좀 잘 이해한다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약간 좀 설명을 좀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샤머니즘이라는 그 제목의 기념비적인 연구소를 출연한 그 루마니아 출신의 미국의 종교 사학자인 밀치와 엘리아드는 샤머니즘의 핵심을 히에로판이라는 개념으로 요약했습니다. 히에로판이라고 그냥 붙이는데 성현이죠. 성스러운 것이 드러난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 엘리아드는 비단 샤머니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종교 일반에 대한 진단으로서 종교의 핵심은 하이로판, 히에로판 혹은 성현에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엘리아데가 그 이해한 바로서의 즉 성현으로서의 그 샤머니즘은 뭐냐면 샤머니즘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기적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는 것, 이게 샤머니즘입니다. 그리고 이게 종교이고, 그 다음에 이 종교의 원천은 그 샤머니즘으로 소급되는 성현체험입니다. 저 그림은 우리가 밤이면 볼 수 있는 밤하늘을 보면서 약간 뒤로 뺏겨볼까요? 저게 그 앞쪽 하나 더 이거 이거를 그린 거예요. 밤하늘을 보고서
고고가 그렸는데 저 밤하늘은 누구의 한 사람의 독점적인 사건이 아니죠. 인류 누구에게나 다 열려진 밤하늘의 그 시공간입니다. 그런데 샤먼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고흐는 혹은 브루크너는 혹은 네루다는 저 밤하늘에서 성스러운 걸 체험한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저 사진을 보여드리면 밤하늘의 사진을 보여드리면 뭐 알겠어요. 근데 저게 뭔데? 뭐 대단한 거 있어? 뭐 아마 잘 들여다봐도 그냥 별이 좀 있고 그런데 뭐가 문제야? 근데 이제 제가 그 도입부에 말씀드렸듯이 저 별들이 아주 오래된 그 원하는 곳에서 그냥 시간적으로도 엄청 오래된 그 과거의 시점에서 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어떤 별들은 이미 사라져버린 거죠. 잘 보면 그 빅뱅의 흔적도 저 밤하늘에 새겨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메시지가 우리에게 융단급처럼 밤만 되면 우리를 엄습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접수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샤먼은 예술가는 철학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표현이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저런 위대한 예술로서 회상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저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뭐 일종의 애니미즘 아닌가? 모든 곳에 다 정령이 깃들어져 있다. 그래서 저기에 나오는 별이나 달은 그냥 별이나 달이 아니라 달림, 별림 뭐 이런 인격적인 어떤 거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아데가 볼 때 핵심은 그런 인격화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성스러운 것이 기적 같은 형태로 발현이 된다는 것을 일상에서 느끼는 감수성, 이게 종교이고 그 종교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가 샤머니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거는 엄청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 엘리아들의 그러한 진단에 대해서 100% 도움을 또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이 어떻게 해서 샤머니즘이라고 분류가 되나요? 네. 근데 다른 질문이 먼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순서를 김주석 선생님의 질문은 제가 다음 질문. 네. 저는 그 앞에 지금 선생님 질문이랑 같은 거여서 너무 궁금했는데요. 그 샤머니즘에 대해서 같은 질문입니다. 샤머니즘이 선생님께서 샤머니즘의 생명주의가 서구의 그 물질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다 공통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현대 우리 지금 주변에서 우리가 있는 남아있는 샤머니즘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는 건지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아까 박우병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약간 미신적인 그런 거 외에는 제가 알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첫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샤머니즘이 일반적으로 별로 알지 않는 알지 못하는 이런 샤머니즘을 어떻게 표현하면 굉장히 왜소해진 샤머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이 과연 이렇게 왜소해진 이 생명주의라는 것이 과연 서구의 그 기대한 물질주의랄까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그 조병희 선생님께서 우리 시대의 샤먼의 민낯을 잘 보여주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대에 남아있는 그 구속인들에게서 뭘 배울 수 있는가, 미신 말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종교도 그 국가가 탄압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없게 되면 호구지책으로 스스로 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연명을 하려나. 그래서 그 기복 신앙으로 전락을 하는 거죠.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길, 그 다음에 뭐 부모 자식이 우병장수하도록,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에 그 자신을 정의시키게 되는 겁니다. 무속인, 종교인의 그 본분을 벗어나서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서비스맨에 대한 것, 그리고 돈을 받고,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탈압을 하기 때문에 공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영락하게 되는 거죠. 그 여러분 조선 무속보라는 이능화 선생님의 책을 아시는 거죠. 제가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 이능화 선생님의 조선 무속보를 보면 그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이 어떻게 해서 그 영광스러운 시기를 지나서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당당한 선인칭적인 서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그 샤머니즘, 우리 시대의 샤머니즘은 이능화 선생님의 진단에 의하면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샤먼들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워낙 타락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연명한 것에 대해서만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아직 끊어진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샤머니즘이 타락하지 않은 버전은 뭘까요? 아까 제가 그 다른 선생님과의 질의 토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일상에서 성스러움을 체험하는 것을 그 종교의 원천이고 그것의 출발이 샤머니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감수성을 회복하는 것, 어떤 생명력의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눈뜨는 것, 저는 이게 샤머니즘이 살길이고 또 더 나아가서 현대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혜, 뭐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그 접했던 아브람 맥클린톡이었나요? 어느 생명과학자, 여성의 생명과학자의 전기의 이름이 생명의 느낌인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학을 하는, 연구하는 생명과학자의 일생이 그 전기 작가에 의하면 생명의 느낌으로 요약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느낌을 우리가 그 우리 일상에서 많이 느끼고 깊이 느낄 때 샤머니즘을 비롯한 종교는 꺼져가는 데서 다시 불씨를 살려서 우리에게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기적으로 바라보는 태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그 같이 공부했던 비켄슈타인이 바라보는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비켄슈타인이나 하이데거는 우리 시대의 샤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데거도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하이데거가 쓴 사물이라는 그 글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물이라는 글에 보면 하이데거는 착심한 듯이 샤먼 역할을 하고 나섭니다. 즉 그 논문, 그 글에서 하이데거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존재자도 사방세계의 도움을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방세계가 뭐지? 저는 여러분에게 태극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가운데 태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괴로 사방에 괴가 하나씩 있죠. 건강이 있고요. 하이데거는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는 사람을 포함해서 사방세계에 도움을 받는데 그 사방세계란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사람과 신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넷의 보살핌을 받아서 모든 생명들이, 모든 존재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고아가 아니고 그 누구도 다
사방세계로 표현되는 세상의 위대한 것과 연결되어서만 존재할 수 있고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하이데거의 주장이 샤머니즘이죠. 그런 것에 눈을 뜨는 것, 그런 가치에 눈을 뜨는 게 뭐 세상에 뭐 별거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의 이 머릿속에 되새김으로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세상을 경건하게 볼 줄 알고, 세상을 기적으로 볼 줄 알고, 세상이 은총이 가득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포토로 살아서는 안 되고 그 다음 세대에 그 우리가 하지 못한 과업을 또 그 계주 경계에서 그 연결 지어줘야 한다. 그거는 우리 아니면 누구도 하지 못한다는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게 제가 바라는 샤머니즘의 포함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종의 그런 일종의 개인적인 사건인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이렇게 물질주의나 이런 걸 이제 극복하려면은 이런 개인적인 것을 통합하는 어떤 체계, 어떤 사상들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쓴 책들은 그 다음에 저의 30여 년간의 그 철학 연구와 교육은 거기에 그냥 붙여진 거죠. 그냥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고 싶고 또 여러분과도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월요일이면 여의도도 오는 거 아닙니까? 비록 그 제가 남기는 그 흔적은 미미하겠지만 그게 세상 어떻게 합니까? 어느 누구에게서 이게 바라가 돼서 큰 풍백나무가 될지 세상은 모르는 겁니다. 네, 박사님. 죄송합니다. 네, 저 샤머니즘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유기호 선생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몰라서 모든 걸 미신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세대. 샤머니즘이라는 말하면 그 미신이다. 이꼬로로 생각하는 우리의 현 세대. 그게 내가 너무나 그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이선종 교수님 같은 분이 많이 나와서 샤머니즘의 본뜻, 어떤 의미에서는 샤머니즘이라는 게 종교와 같은 말인데 기독교나 뭐 불교나 이런 종교는 뭐 상당히 뭐가 체계가 있고 괜찮은 종교고 일반 미신 무슨 뭐 그 굿하고 하는 거는 아 그거는 완전히 미신이고 비과학적이고 없어져야 할 것이고 그 믿는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 다 같은 거 어떻게 보면 같은 건데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저질이고 딴 나라에서 하는 건 고질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솔직히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낮은 믿음, 높은 믿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못 느낀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세뇌, 어떻게 보면 종교도 세뇌입니다. 세뇌. 우리가 그 공부하는 것도 세뇌고 내가 이쪽 세뇌를 받았다고 해서 저쪽 세뇌를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이라는 단어 자체의 그 개혁도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된 인식이 너무나 강해서 그걸 뿌리 뽑으려면 샤머니즘이라는 단어조차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뭔가 개혁, 혁명적인 게 필요한 세대가 아닐까. 그래서 이승용 교수님 말씀하신 것 전부 다 동감이고 그렇게 살아보신 걸 상당히 부럽게 생각합니다. 이사님, 질문. 그리고 아까 이제 김주석 선생님께서 던진 그 화두로 돌아가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샤머니즘과
호의 인간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그를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보통 호의 인간은 우리나라에서 그 고조선의 단군과 연결시키곤 하죠. 근데 삼국유사의 그 원전을 읽어보면 원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전에는 단군이 한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 호의 인간의 출전은 제가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환인입니까? 환웅입니까? 여하튼 단군이 아닌 그 이전에 환인이죠. 네. 환인이 환인. 환인에게로 귀속되는 그 철학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일단 오해가 없어야겠구나. 저는 그게 뭐 이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관계는 텍스트의 의거에서 정확히 가려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호의 인간과 단군이 어떻게 연관이 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단군이나 환웅이나 환인이나 다 저는 샤먼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고조선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세계사에 등장하는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그 민족이나 국가의 시원은 다 샤먼왕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국가라는 대화편에서 철학자와 필로소퍼 킹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 플라톤의 어떤 그 사유의 모티브도 샤먼왕으로 소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샤먼은 그 최초의 철학자였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 단군 왕건은 그 층에서부터 샤먼 왕적인 냄새가 물씬 납니다. 즉 단군이라는 표현은 그 행글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이야기하죠. 그 추남선 선생이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행글이라는 말의 그 뜻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표현은 단군의 아버지로 그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환웅에게도 그대로 귀속됩니다. 여러분 그 삼국유사의 고조선 쪽을 잘 읽어보면 환웅에 대한 명칭이 등장합니다. 환웅 천왕이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천왕. 그러면 그 천왕이 그 다음 세대에는 단군 왕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탱그리 왕궁이니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러면 그 하늘이라는 표현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학에서의 그 최고 통치자, 왕이나 대통령과 잘 매칭이 되지 않죠. 그 하늘에서 내려온이라는 뜻의 단군이나 혹은 천왕의 천자는 샤먼에서 근거하는 겁니다. 샤먼은 혹은 샤머니즘은 세상을 다 연결되어 있는 전체로 이해하는 그런 전체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샤먼은 하늘과 땅을 그 내게 해주는 영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인, 환웅, 단군은 다 샤먼 왕들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명칭에조차도 그래서 그 샤먼 왕이 통치했던 나라가 고조선입니다. 그거는 고조선이 오래된 나라라는 것을 방증해주는 결정적인 자료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그 보통의 그 동양에서의 오래된 통치자는 샤먼 시대로까지 소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덕성을 갖춘 왕으로 나타나고 표현이 되죠. 세상의 정신은 덕치로 해야 한다 하는 게 유효의 그 근원적인 그 메시지인데 샤먼 왕으로서의 단군 신화와 거기에 나오는 한인 환웅의 에피소드는 그러한 유교 이전에 더 원시적인 상태의 그 용어들과 그
남초랑 소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국 유사에 대해서는 그냥 고려시대에 창작된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 가볍게 생각하는 태도가 빨리 극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텍스트를 잘 읽어보면 그렇게 섣부른 추론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즉파이처럼 그 하는 것을 풀어낼 수가 있고 그것에 우리들이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텍스트는 다른 나라의 학자들이 그 해독해 줄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해야. 그래서 여하튼 그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그 단군의 존재는 샤먼왕이라는 걸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그게 홍익인간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홍익인간이라는 게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라고 이렇게 풀어 지금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왜 널리 사람을 이렇게 한다는 말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까요? 저는 여기서 신화학자인 그다음에 저의 멘토인 그 조셉 캠벨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캠벨의 의미는 그 사람들이 최초로 철학을 하게 된 것은 사냥을 할 때였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냥을 할 때, 여러분, 또 직접 사냥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대동물을 잡는다는 게, 이게 목숨을 건 일입니다. 그, 대동물 정도는 죽지 않으려고 기를 쓰거든요.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뭐, 그게, 여러분, 그런 차이 없다면,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 아프리카에서 그 잡아먹히는 뭐, 가젤, 뭐 톰슨 가젤, 그 다음에 뭐 사자나 치타의 그 싸움을 보세요. 처절합니다. 누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 생명이 맞교환되는 그 터가 사냥터입니다. 사냥이 실패하면 굶어야 돼요. 그리고 굶으면 뭐 성인 남녀는 몰라도 자녀들은 아사하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옛날 원시 시대에는 사냥터에서 그 잡아먹히는 동물과 사람 사이, 그 다음에 부족 안에서도 굶어죽는 집안과 굶어죽지 않는 집안 사이에 처절한 그런 실존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캠벨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캠벨은 사람들이 동물을 잡을 때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 엄청난 일이고 그 동물을 위로해야 합니다. 동물의 영. 그냥 초참하게 잡아먹히는 것을 스스로 허여했으니까 우리에게 즉 캠벨의 주장에 의하면 동물은 죽을 때 자기 몸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 먹어라 개놈들아 이렇게 근데 그게 그 캠벨의 그 서술에 의하면 이게 얼마나 홀리한 건지 얼마나 위대하고 신성한 건지를 그 사냥꾼들은 최초의 사냥꾼들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 진혼제를 베푼 게 종교의 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종교의 중요한 양식으로 남아있는 게 희생양이죠. 피를 뿌리는 거. 우리는 뭐 피를 뿌리는 건 엄청나게 야만적이고 잔인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최초의 철학자들, 사냥터에서 생과 사를 오갔던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의 그 신성한 느낌을 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정령들, 동물 정령이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다시 찾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기원을 하는 게 그 제사나 그 종교적인 제례 행위의 핵심이라고 캠벨은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엄청난 탁견이라고 생각해서 무릎을 쳤습니다. 캠벨을 읽으면서. 즉, 저는 캠벨의 의거에서 홍익인간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그 무생명들이 자주 출몰해서 우리 공동체, 고조선 공동체이겠죠, 그 당시에는. 가 이렇게 다 무생명들과 어우러져서 다 이렇게 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염원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홍익인간은 호생이나 좌파군생보다 나중에 나온 그
철학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에다 방점을 뒀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 근데 아마 그 이전에 접학원생이나 호생의 경우에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다 이렇게 풍요롭게 공생하면서 번성하기를 바라는 사냥꾼의 영혼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철학에 걸맞는 그러한 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업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지금 갈 길이 멉니다. 그 저하고 그 유석 씨가 그 토론해야 될 게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그 저희 둘 사이에 토론을 마저 정리하고 여러분께 돌아오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이제 들으면서 제가 너무 아쉽네요. 샤머니즘 얘기가 정말 재밌는데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야 된다는 게 제가 아쉬울 정도인데 네. 일단 그 다음 질문들은 그 좀 이제 약간 쉬어가는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고 좀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교수님 이념 갈등에 휘말리신 적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의 문제가 너무 이제 현실 정치의 문제랑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런 문제들을 꺼내기가 참 망설여질 때도 많거든요. 가령 뭐 상고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국수주의자나 아니면 반중론자 뭐 여겨지곤 하고 또 한일 고대사나 근현대사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은 친일이냐 반일이냐 하는 이런 프레임에 딱 갇히게 되고 또 뭐 남북 분단이나 경제 성장이나 민주화 같은 이런 현대사의 이슈들을 꺼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이념 갈등의 상황에 비춰볼 때 사실 교수님의 책은 정말 여러 가지 스캔들에 휘말리기 쉬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 책의 말미에 수록된 그 학회 토론들을 보면은 아까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다른 책보다도 훨씬 이제 교수님의 역사관에 대해서 신랄하고 막 날선 비판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교수님께서 이런 이념 갈등에 휘말려서 좀 당혹스러웠던 적이 없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가곤 했습니다만 이는 그 제 이번 책인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에만 해당되는 일도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제가 그동안 출간한 책들은 다 준비 단계에서부터 출간 과정 그리고 그 이후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스스로 그 탄식하기도 했는데 그냥 이것도 운명인가 보다 생각하고 저는 그 제가 가고자 하는 하얼빈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 제 책에 수록된 토론들은 저의 사유에 대한 밖에 비판적인 피드백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셈인데 이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에 대해서 제기됐던 비난들, 비판들 중에서 제일 당혹스러웠던 건 어떤 게 있었나요? 뭐 비판은 언제나 환영. 좋습니다.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비판하겠다는 공동체가 있으면 어디든지 바로 달려갑니다. 근데 가장 당혹스러웠던 거는 비판이 아니라 무시였어요. 아 이건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비판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가릴 수가 있겠지만 무시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조차 없더라고. 그냥 무시당하는 거죠. 이것도 운명이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비판보다도 그러니까 무시를 당하고 아예 상대를 안 해주는 게 그게 더 이제 마음이 아프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 교수님 책 안에는 여러 가지 이념 갈등의 상황들이 나와 있고 특히 또 근현대사를 다룰 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이념 갈등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념 갈등의 주요 생산지는 언론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 주요 일간지들을 검색하곤 하는데 기사들이 너무 편향적이고 난이 서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진영 논리로 전 국민을 세뇌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정론 직필이 완전히 실종된 이 세상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념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 자체보다도 그런 갈등들을 부풀리고 장려하는 언론들이 이제 문제라고 보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 사실은 교수님의 전공은 철학이시고 굳이 이런 역사 문제나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서도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는데, 이런 이념 갈등에 휘말릴 위험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하신 이유는 뭔가요? 사실은 철학자들이 역사를 논하는 게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 유적 답사를 다니다가 뜻깊은 장소에 들렸죠. 저 화면에 보이는 대련에 있는 여순 감옥입니다. 거기서 저의 우상인 신채호 선생님이 옥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선생님도 거기에 있어서 재판을 받고 구역하셨고, 우리로서는 역사적인 장소인데, 그 제가 신채호 선생이 옥살이를 하던 그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못 박힌 그 한국사에 대한 열정을 제가 조금이라도 그 계승을 해서 선생님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그렇게 그 이어가 보겠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신채호 선생님에 대한 대접도 너무 이런 부대접이 없습니다. 위대한 역사학자였지만 받아들일 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태도거든요. 빨리 그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지식인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책무의 하나가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역사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책무를 이행하겠다는 생각에 이런 책을 지어봤습니다. 지식인의 책무 중 하나가 자기 공동체의 역사를 성찰하는 거다. 네, 이렇게 해서 저와 유석 씨의 퍼포먼스는 다 끝났고요. 다시 여러분과 만날 시간이 약 3, 4분간 주어졌습니다. 편하게 질문하시죠. 선생님. 그럼 앞으로는 그 역사 쪽에 그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든가 정리를 하든가 계획을 하든가 그렇게 할 생각이신지 인터뷰 나있나? 네, 저는 그 철학과 교수이고요. 철학과 교수로서 제가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과목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역사에 올인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역사에 대한 그 관심, 그 다음에 연구는 계속 지속을 하고 후속 세대에게도 좀 더 제가 불씨를 주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하고자 그러니까 한국 철학에 대해서는 지금 공부도 하고 뭐 정리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 철학과 한국 역사 얘를 같이 같은 그 선상에서 연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역사는 역사, 철학은 철학 뭐 이렇게 공부하다가 오면은 뭐 어떻게든 모르지만 뭐 이렇게 나눠서 그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헤겔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헤겔에 의하면 철학은 철학사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데거에 의하면 철학은 역사와 운명을 한 대에 묶어놓은 여분에 대한 성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문사철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라는 그런 이야기가 회자되고 하죠. 아무도 실천하진 않는 그냥 허언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 말에 그 참뜻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그 신채호 선생이 역사학자이고 철학자는 아니다. 그런 말에 동의하실까요?
그분이야말로 확재적인 그런 시각에서 우리 역사를 풍성한 방식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분이고요. 어느 한 학과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 의미에서 한국사도 전공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기본적으로 그 소양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고 이게 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그 피폐해지고 팍팍한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인칭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가 언제 그런데 동의했는지. 뭐 이런 반론에 금방 부딪히게 됩니다. 이게 제가 말한 날선 비판인데 서로 몸에도 안 좋아요. 건강한 삶이 이루어지려면 뭔가 이렇게 공유되는 바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뭐 비단 철학자의 몫에 국한학과 혹은 역사학자의 어떤 전유물처럼 되는 과제일까요? 그리고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들 혹은 우리 국민 모두가 좀 더 애정어린 눈으로 우리 자신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고 어떤 공유되는 이야기를 해서 혼인인간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는 게 저의 지금. 근데 이제 그 철학적으로 하면 한국 철학 사상사 같은 한국 철학 사상사 같은 그 느낌이 많이 들고요. 철학으로 한다면 그 서양 철학적인 논리적인 바탕 위에서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한국 철학의 그 맥락을 분석하는 아주 그 나름대로 큰 차이는 아닌 듯이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철학자들 각자가 그동안 연마해온 분야나 그 무기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아웃풋도 다르겠죠. 근데 뭐 저는 그 비교적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그 자료들 혹은 방법론들에 대해서 그 계속 연마를 해왔고 그 범위 안에서 저의 작업도 이루어지겠죠.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이거냐 저거냐는 선뜻 어느 하나를 택하기가 어려운데 현실에서의 저의 그 작업의 방식은 꼭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저는 제가 관심을 갖는 게 첫 번째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게 철학 사상사에 대한 작업인지 비교 철학에 대한 작업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